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트레이트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이고 또 이트레이트는 이 러스트너 책 전체에서 가장 공부를 해야 될 게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쓰이고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트레이트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만 쭉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참고 자료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게 있어요. 하나 벡터를 만들어서 V1에 이터 넣고 있죠. 요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PLN 프린트를 해보죠. 프린트를 해서 V1 이터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V1 이터를 해서 요것이 제대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은 다른 걸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쭉 들어보시면은 요런 이터레이트 오브젝트가 이렇게 나와요. 이터 해서 가로 열고 또 1, 2, 3 뭔가 있고 가로 닫고 이런 형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못 보던 형식이죠. 타입이. 요 이터 타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는 16장이나 19장 가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터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이터레이션 오브젝트를 리턴해요. 그것이 여기 들어 있었고 그 이터레이션 오브젝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쭉 보시면은 이렇게 이터레이션 오브젝트는 요걸 지원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씩 불러서 꺼내는 거죠. 하나씩 꺼내는 게요. 그 꺼내는 게 뭐냐니까 바로 next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터레이트의 트레이트 이트레이트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보죠. 보시면은 이렇게 타입은 아이템. 이 타입이 뭔지 이것도 조금 있으면 다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next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어 있어요. mutable self입니다. 그냥 셀프도 아니고 mutable self를 받아서 리턴하는 것은 옵션의 셀프의 아이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콜론 두 개가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 아이템이라는 이 셀프의 associated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메소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트레이트라고 하는 트레이트인데 이 트레이트를 임플멘트를 하게 되면은 이 이트레이트 트레이트가 제공하는 다양한 메소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트레이트라고 하는 트레이트가 명시한 것은 뭐냐니까 이 next라고 하는 거예요. 이 next라고 하는 메소드죠. 이 메소드를 임플멘테이션하는 타입들, 그 타입들이 요 이트레이트가 제공하는 다양한 메소드를 다 추가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펑션이 있습니다. 벡터가 여기 들어있어요. V1 들어있죠. 들어있고 그런 다음에 얘는 아직까지 이트레이트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그것을 V1을 이트레이트 오브젝트로 막 바꿔주는 것이 요 이터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그죠? 그럼 V1 백 이터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이터레이터 오브젝트. 좀 전에 봤던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터레이터 오브젝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니까 얘들은 이터레이트 트레이트. 요거죠? 이터레이트 트레이트를 임플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임플멘트라니까 next라고 하는 것을 불러서 쓸 수 있는 오브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V1 있잖아요. V1에 있는 엘리먼트 V1에다가 여기다 next를 바로 붙일 수는 없어요. 근데 V1 이터에는 nex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천천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수업에서 이미 다 한번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혹시 안 보셨으면 보시고 와야 됩니다. 그걸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완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리턴되는 값도 보시면 레퍼런스를 리턴하고 있어요. 그죠? 왜 레퍼런스를 리턴하냐니까 시그너츠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넥스트가 리턴하는 값이 요거 옵션의 셀프 아이템 요것이 레퍼런스로 리턴이 돼요. 자, 그래서 메서드 대 컨슘 이트레이트 이트레이트를 컨슘하는 컨슘이라고 하는 말, 이 컨슈머예요. 우리가 이전에 혹시 콜백이나 콜백스나 RxJS
베이식스 수업도 우리가 중급 2년차 아마 들어가 있죠. 요 수업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드린 설명이 완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컨슈머예요. 그러니까 컨슈머를 이용해서 이트레이트에 있는 이트레이트 오브젝트에 있는 것들 엘리먼트 하나하나를 다 소비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V1에다가 이트레이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줬죠. 그런 다음에 V1 이트에다가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이 나온 것이 토탈에 넣습니다. 이 토탈은 식사 된단 말이죠. 그럼 이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뭐냐니까 얘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onsumer입니다. 그죠? consumer이자 listener. 다른 말로 consumer를 뭐라고 했었나요? consumer equal listener equal subscriber. 네. 그죠? 그리고 iterate 오브젝트는 뭐죠? iterate 오브젝트는 produce 혹은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subscribe다. 그죠? 이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이고.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요것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트레이터들을 생산하는 메소드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트레이터 오브젝트 어댑터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이트레이터 컨슈머가 되고 얘는 이트레이터 컨슈머 썸 같은 경우죠. 컨슈밍 어댑터. 컨슈밍 어댑터와 그리고 요거 이트레이터 어댑터하고 또한 다릅니다. 얘는 이트레이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또 다른 이트레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언제 다 공부했었나요? RSJS 시간과 콜백 시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맵입니다. 맵 같은 경우가 V1 이트로 통해서 이트레이트 오브젝트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하나씩 엘리먼트를 받아서 또 다른 이트레이트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얘는 안 돼요. 왜냐니까 반드시 컨슈머가 한 명 있어야 되죠. 맨 끝에는 컨슈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동작을 합니다. 이걸 레이지라고, 레이지니스라고 그러죠. 얘는 컨슈머가 신호를 보내기 전에는 어떤 데이터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얘가 뭐예요? 생산자, 프로듀스입니다. 프로듀스이고 얘가 이트레이트 어댑터이고 얘가 컨슈머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값을 벡터에다 담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클로저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처럼 인바이러먼트를 캡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슈가 있습니다. 스트럭처 하나 만들어 두고 있죠. 그리고 사이즈는 30이고 스타일은 스트링이에요. 그리고 슈즈 인 마이 사이즈 해서 슈즈를 받고 슈즈 사이즈를 받아서 벡터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니까 슈즈들이 이런 벡터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지정한 사이즈가 10이잖아요. 그러면 10에 맞는 것들만 골라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서 리턴을 하게끔 구성한 것이 요겁니다. 그죠? 슈즈를 into iter 했습니다. 이트레이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즈를 통해서 지금 이거는 이트레이터가 아니에요. 그죠? next라고 하는 메소드를 붙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트레이트 펑션을 메소드를 이용해서 얘를 이트레이트로 만드는데 앞에 into가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소유권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move와 같은 겁니다. move 기억나시죠? 이전 에피소드에 따라서 이 슈저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죠? 넘어왔는데 그냥 넘어온 것이 넘어오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문장 이후로는 얘를 쓸 수가 없어요. 소유권이 여기로 전달돼 버리고 여기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필터를 이용을 해서 이것이 값이 true가 되는 것, true가 되는 엘리먼트만 따로 뽑아서 collect로서 하나의 벡터를 또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에 필터에 들어가는 것 첫 번째는 얘가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 얘가 들어가고 세 번째 얘가 들어가서 그 중에 s.size s.size니까 얘가 되겠죠? 얘와 슈즈의 사이즈를 슈즈 사이즈 얘잖아요. 서로 비교해서 그것이 일치하면은 필터로서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이는 것도
클릭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클로즈를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번 에피소드는 주변에 있는 환경 변수를 기억한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니까 슈즈 사이즈에는 이 슈즈 인 마이 사이즈라고 하는 펑션이 처음에 호출될 때 환경 변수를 만들어요. 모든 펑션들은 자기만의 스코프 내에 변수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도 펑션 내부에 특정한 스택에 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let shoes size 이런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얘가 이용을 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펑션이 되면 왜 안 되나요? 펑션이 되면 얘는 여기 있는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쓸 수가 없죠?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나요? 이걸 어떻게 쓰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렇죠. 복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필터에서 뭐가 들어있나요? 여기에 클로즈가 들어있습니다. 만약 이게 펑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펑션이라면 예를 들어서 펑션 뭔가 아규먼트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s.size equal shoe.size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s.size는 일단 뭘 참조하고 있죠? 얘를 참조하는 거잖아요. 얘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한단 말인가요? 펑션 shoe in my size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규먼트를 받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let shoes 해서 equal shoes 하고 그리고 또 let shoe size equal shoe size 이렇게 만들어둬요. 그죠? 이거는 모든 펑션들, 그러니까 러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불러서 여기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s.size죠? 그런 다음에 지금 얘는 얘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를 참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를 참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얘는 얘를 참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펑션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펑션이라면 펑션의 바운더리 스코프가 여기잖아요. 그죠? 펑션은 내부에서 외부를 볼 수 없다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핵심입니다. 여기에 핵심이에요. 여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아쉽게도 교재에 제일 중요한 건 설명 안 하고 지엽적인 것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 한 가지 아쉬운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전체 에피소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트레이트 트레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트레이트 트레이트에 를 임플멘트한 그러한 이트레이터즈,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